부산 인근의 도시 양산시가 지금으로부터 1500에서 1600년 전 신라시대에 귀족 계급들이 살던 곳이었다는 증거들이 최근 잇따라 발굴되고 있습니다. 양산 중부동 고분근에서 발견된 유물들로부터 그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봅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양산시 중부동 28호 고분군입니다. 지난 2016년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해 5년간의 발굴 작업을 거쳐 마침내 그 유물들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돌로 마감된 석실묘의 입구에서 흙으로 빚은 큰 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완성된 항아리를 일부러 깨뜨리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유골 등 다른 부장품과 함께 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 뚜껑이 있는 흙 항아리와 당시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그릇들도 눈에 띕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은으로 만든 모자 칼입니다. 큰 칼의 칼집 옆에 똑같은 모양의 작은 칼을 만들어 무덤의 주인이 당시 상류층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자도 역시 그 동일하게 대도와 은으로 만든 한두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던 것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장식 대도가 나왔다는 것이 양산 고분군의 수장승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유물 발굴 작업을 해온 양산시립박물관 측은 무덤의 입지로 추정해 볼 때 가야국과 관련이 형태로 살펴볼 때 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부동 고분군의 성격이 당시에 최상위 계층의 양산에 머물렀던 태수에 준하는 사람의 무덤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모두 200기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양산 중부동 고분은 이제 겨우 첫 고분의 발굴 작업이 끝난 가운데 앞으로의 추가 발굴 가능성과 함께 도굴꾼들의 훼손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